관심도 많이 있고 사랑을 많이 받는 책이다. 또 그리고 젊은 책이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. 왜냐하면 그 독자들이 책을 읽었을 때에 느꼈던 감정, 기분 그걸 아주 그대로들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. 지금 젊은 분들 읽으면 그 당시에 그 50년 전에 가졌던 그 순수성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요. 그래서 네. 내가 저 대학에서 철학과 하면서 고대 철학의 플라톤을 강의하고 있었거든요. 그 플라톤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이상주의자죠. 그 사람부터 그 이상주의 아이디얼리즘이라고 이데아라고 나왔는데 그걸 강의하고 있으면서 이 플라톤의 사상 때문에 역사가 젊어졌는데 희망을 가졌는데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도 좀 이렇게 희망의 그 소식을 좀 누군가가 전해줬으면 좋겠다. 근데 그 소식을 줄 수는 없지만은 뭐 이렇게 그 영원한 거 버림받지 않는 것을 사모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젊은이들도 이상주의가 되지 않을까. 책을 읽고서 그 미소도 지어보고 눈물도 느껴보고 하는 그 공감대가 생긴다는 게 이제 그거 인간을 그렇게 순화시키고요. 그거 이상하게 오래 남아요. 그때 그 책을 읽고 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도 글도 쓸 수 있고 감정도 이렇게 좀 여유있게 가지지 않나 그래서요. 너무 크게 표현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 감정의 양식, 예? 그 무슨 지식의 양식만 감정의 양식 같은 것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.